자, 다들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은 듣고 오신 거죠? 뭐, 물론 듣고 오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부정사라는 그룹이 한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녀석들이니까 같이 공부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겠죠?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요, 투부정사를 어떻게 부정하는지, 혹은 투부정사는 능동과 수동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혹은 시제를 가질 순 없지만, 상대적인 시제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타 등등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투부정사의 부정부터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부정문을 만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인다.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나 does나 did를 위치시킨 다음에 뒤에 낫을 붙인다. 혹은 조동사, can, will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 그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붙인다.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런 녀석들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이제 이 투부정사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 투부정사의 부정이랑 함께 참고로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투부정사라는 녀석이 어떤 큰 집단 안에 속해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 집단을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사는 아니란 소리죠. 이 준동사 안에 속해 있는 녀석들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고 그 안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동명사라든지 분사라든지 혹은 PP 동사 원형,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라는 녀석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녀석들도 동일하게 같은 준동사 집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고 싶을 땐그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이게 됩니다. 결국은 not to 동사 원형, not ing, not pp, not 원형 부정사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는 원합니다. 뭐 하길 원해요? 네, 이렇게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책 읽는 것을 원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제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수 있겠고, wa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인 녀석이잖아요. 이때 이 to read를 부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다 뭐를 붙인다고요? 네, 이렇게 not을 붙인다고요. 그러면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not은, 네, 이 not은 앞에 있는 want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to 동사 원형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원합니다. 근데 뭘 원하는 거냐면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 읽기를 원치 않아요가 아니라 나는 원해요. 근데 뭘? 책을 읽지 않는 것을 원해요. 란 뜻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부정이랑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I don't want to read a book.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책 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 문맥에 따라서는 이 I want not to read a book이나 I don't want to read a book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not은 뭘 부정하는 거죠? don't가 왔으니까 일반 동사인 want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이 not은, 네, want not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want not이 아니라 don't want 혹은 doesn't want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not은 to 동사 원형을 부정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인 강의에서 이 녀석을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의 모양을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가르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먼저 투부정사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포인트는 여기서 얘가 동사 원형이라는 겁니다. 이 동사라는 건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겠죠? 이 주체를 진짜 동사에 대해선 주어라고 부르는데, 이 to 동사 원형이란 녀석은 동사 앞에 주어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to가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to 동사 원형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for 플러스 명사, 그 명사가 뭐가 된다?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대한 주어가 된다.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자,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is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이다. 이것도 명사적 용법이네요. 네, 짤막하게. 어쨌든, 이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주체가 누구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면 책을 누가 읽게 돼요? 당연히 내가 읽게 되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미 이 투부정사에 대한
행위를 누가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어 안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주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내 아들이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원하는 건 나인데 읽는 건내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이 to read 앞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For my son이라는 명사.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위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말 위치를 시켜보면 이렇게 for him. 내가 원하는 건 그가 책을 읽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for가 전치사에서 빌려온 장치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대명사일 경우에 네, 이 자리는 목적격이 와야 됩니다. 목적격이.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 될 자리니까 목적격이 와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그녀가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격이 오고요. 내가 원하는 건 수가 책을 읽는 것이다.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면 명사 자체가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되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다가 뭘 위치시키면 for 플러스 명사를 위치시키면 그 녀석은 어떻게 해석한다? 네. 요 녀석은 은, 는, 이, 가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올바른 해석은 내가 원하는 것은 수가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모양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수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러면 결국 책을 읽는 게 결국 또 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주체는 수가 책을 읽는 겁니다. 왜?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있으니까. 물론 이걸 조금 심한 난이도로 가면 for 플러스 명사가 항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는 이 for 플러스 명사가 다른 녀석에 속해 있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신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안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으면 for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그 녀석을 뭘로 해석한다고? 은는 이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좋아하는 건이 내용보다는 요 내용이에요. 친절하시네요. 당신이 기부하시다니 많은 돈을. 자, 여기 보시면 to 동사 원형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있으니까 이거 주어니까 너가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은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for 플러스 명사 앞에 있는 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낼 때는 for가 아니라 네, 주어 표시로 오브를 한다. 라고 하는 게 교과서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사실. 이거 틀린 설명인데, 틀린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찝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 이 투부정사에 주어 표시를 하고 싶으면,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뭘로 한다? 오브 플러스 명사로 한다. 라고 생각해 두세요. 이거 맞는 내용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겠습니까? 네,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들이 뭐가 있는지 알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nice, kind, good, friendly, polite, stupid, silly, foolish,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뜻만 아시면 이게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건 누구나 다알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시험 포인트는 뭐다? 시험 포인트는, 네, 부정을 표시하고 싶으면 to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다음에 투부정사에다가 주어를 표시하고 싶으시면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명사를 쓴다. 하지만 형용사가 보이는데 그 형용사가 뭐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러면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뭘 쓴다? of 플러스 명사를 쓴다라는 게 요약 정리고요. 참고로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중에 difficult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저 사람 좀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영어에서 이 difficult는요.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게 어렵고 쉬운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 하나만 챙겨두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시제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시제가 어딨어?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분은 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네, 투부 정사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 다음에 동사 원형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 표시를 못해요. 과거형 표시도 못하고 현재형 표시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동사 원형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제 표시라는 장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땐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투부 정사는 시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시제는 없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절대 시제는 없다. 왜요? 동사 원형만 쓰니까요. 자, 이 예문에서 I w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해요. 영어를 배우길. 원하는 거 언제? 지금이요. 그럼 배우는 것도 언제? 지금이요. 결국은 이 to 동사 원형은요. 주절에 이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지금 뭐예요? 이 주어에 대한 주절의 시제가 현재죠? want가 현재니까. 그러니까 to learn도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현재면 to learn도 현재다. 그런데 만약에 이 want가 wanted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과거가 됐죠? 그러면 to learn도 내용이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나는 원했었어요. 뭐?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면 배우고 싶었던 때가 언제? 과거예요. 그럼 배우려고 했던 것도 언제? 과거가 되는 거죠. 아, 투부정사 모양이 항상 일정하지만 그 녀석이 가지는 시간적 의미는 뭘 따라간다? 주절의 시제를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 이해되시죠? 네, 주절의 시제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원해. 지금 원해. 뭐를요? 과거의 영어를 배웠기를 원해. 과거의 영어를 배웠기를. 예를 들면 내 눈앞에 외국인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말을 걸어요. 못 알아듣겠어. 말하고 싶은데. 아, 난 지금 원할 수가 있죠. 근데 뭘 원해요? 과거의 영어를 배웠었기를 원할 수가 있죠. 그런 건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I want to have learned English요. 아, have PP를 쓰면 뭐? To have PP를 쓰면 그건 뭐다? 이 to have PP가 앞에 있는 이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니까 이 to have PP는 어느 때를 나타내는 거냐면 과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To have PP가 과거란 뜻이 아니에요. 앞에 현재잖아요. 지금 want가. 그러면 to have PP는 뭐다? 과거를 나타낸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want가 wanted가 됐으면 이게 과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to have PP는 언제를 나타내냐면 대과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거보다 더 전. 결국 to have PP라는 건 뭐예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전에 이를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wanted to learned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have PP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뭘 나타낸다? 주절보다 한 단계 전의 시점을 나타낸다. 네, 주절보다 to 부정사가 더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뭘 사용합니까? to 동사 원형이 아닌 to have PP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이 to 부정사의 시제 표시 포인트입니다. 아, 앞에가 현재면 to 동사 원형은 뒤에도 현재예요. 앞에가 과거면 to 동사 원형은 뒤에도 과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현재인데 뒤에 to have PP요. 그러면 to have PP는 과거예요. 앞에가 과거인데 뒤에 to have PP요. 그럼 to have PP는 뭐다?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대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o 부정사의 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는 뭐냐면 능동태, 수동태 할때그 태입니다. to 동사 원형은요, 기본적으로 능동이에요. 그런데 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장치가 to be PP입니다. to be PP, to be PP. 예문으로 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해요? 길들이는 것을 원하죠? 뭘? 그 애완동물을. 자, 여기 보시면 to 부정사가 이 길들이는 대상이 뭐죠? 그 애완동물이죠. 그리고 그걸 내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애완동물을 길들이고 이렇게 지금 이 길들이다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 이 애완동물을 길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길들여지기를 원해요. 누군가 나를 길들여줬으면 좋겠어. 약간 좀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네, 어쨌든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길들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을 원할 때, 되다 지다 맞다. 이럴 때는 뭘 쓴다? to 동사 원형이 아닌 to be PP를 쓴다. 왜 to be PP냐? to 다음엔 항상 뭐만 와요? 동사 원형만 오죠. 근데 수동의 모양이 뭐죠? be, pp죠. 그래서 to be, pp.
PP라는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내가 원해요. 근데 뭘 원해? 길들이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길들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럴 때는 to be PP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to 동사원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건지를 생각하셔가지고 하는 거라면 지금 나는 길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원형. 하지만 내가 길들여짐을 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to be PP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o 부정사의 관용 표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제가 크게 길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조금 많네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to 형용사 부사 to 동사원형이요. 이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to 부정사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절대로 어떻게 해석한다? 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이 to를 뭐뭐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너무 형용사나 부사하다 to 부정사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너는 너무 어려요 해외로 나가기에는 이렇게 하면 you are too young to go abroa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다르게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너무 뭐뭐하다 이거는요. enough to 동사 원형을 많이 쓰거든요.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 뒤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나 부사하다. to 부정사 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in order to so as to요. 목적이죠. 목적.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 여기서 in order, so as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원래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음번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는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게 뭐냐면 이 but이 except의 뜻이에요. except의 뜻. 그러면 to 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to 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The last 명사. 만약에 여기 man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남자. to 동사 원형할 마지막 남자. 나를 때릴 마지막 남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때리고 나서야 나를 때리는 사람이죠. 결국 결코 뭐뭐하지 않을 명사라는 의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The last 명사 to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을 할 가장 마지막 명사. 그래서 결코 to 부정사를 하지 않을 명사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외워주시면 좋아요. 네, something은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근데 have nothing to do with 하면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와 관련이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내신 시작하기 전에는 꼭 외워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기타 용법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to 부정사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